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40 드려요. 지금 바로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해스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월 6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돈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눈을 뜨자마자 시장을 보고 붉은 물결이 착 펼쳐지는 걸 보면서 빠르게 저는 옷을 오늘은 무조건 녹색을 입고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약간 시장이 조금 오르면 볼 수 있는 이런 녹색 컬러 옷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뭐 그러면 뭐합니까? 전체 이따 맵을 보면은 아주 빨간 시장이 연출이 됐고요. 여전히 탄탄한 그래서 계속해서 연준은 긴축을 할 만한 그런 명분을 제공해주는 시장 환경이 연출이 되면서 국채금리 상승, 전반적인 시장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잠시 후에 마감 상황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 시간에는요. 어제는 제 옆자리에 계셨던 US스탁의 장우석 부사장과 함께 지금 시장 이야기를 조금 면밀하게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또 캐나다 현지에 계시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월가의 소식, 지금 보니까 매파적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 속에서 좋은 이야기를 찾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야기 나누지 못했던 2023년의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오늘은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지 위원님과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거 녹색입니다. 예, 살짝 카키색 입었고요. 제가 뭐 의상 색깔의 빨간색을 입어도 시장이 오르면은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는데 여러분 오늘 금요일 마지막 평일인데 좀 한숨 섞인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서 아침부터 속이 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얼마나 뭐가 좋게 나왔길래 경제지표 어떻길래 시장이 이렇게 하락한 건지 내용을 볼 텐데요.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고요. 가장 많이 하락한 거는 역시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였습니다. 다우지수는 1%대 하락하면서 32,930포인트 선까지 밀려났고요. S&P 500 지수도 1.16% 하락하면서 3,808선,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47% 하락한 1,305포인트 선 마감을 했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그래도 이제 덜 하락한 거는 여전히 다우였는데 모두 1% 넘게 하락을 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상황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좋은 경제 지표, 그러니까 항상 배드뉴스는 시장에 좋은 상승의 기운을 안겨주고 굿뉴스, 그러니까 경제지표가 좋다, 미국 경제 탄탄하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면은 연준이 그것을 빌미로 해서 긴축을 이어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시장의 환경 때문에 지수는 늘 하락을 합니다. 연준은 금리 인상으로 고용시장이 점진적으로 둔화할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발표됐었던 노동시장 관련한 지표들이 계속해서 지금 오늘 두 번째로 발표된 내용들도 좋게 나왔는데요. 뭐가 좋게 나왔는지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P 전미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12월 미국의 민간 부문 고용이 지난달보다 직전달보다 23만 5천 명 증가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얼마를 예상을 했었냐면요. 15만 3천 명. 을 예상을 했는데 앞자리 수가 완전히 달라졌죠. 23만 명이 넘는 민간 부분 고용이 나타나면서 크게 예상치를 웃돈 이러한 고용 탄탄한 모습에 시장은
아직도 고용이 이렇게 견조하다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번 주 말미에 발표가 되는 고용보고서가 지금 발표 예정이 돼 있는데 12월 고용시장이 고용보고서 보지 않아도 여전히 좋구나 라고 시장은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된 내용을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12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지금 20만 명 정도 증가하면서 전달에 26만 3천 명보다는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업률은 비슷하게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3.7%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이래저래 미국 고용시장이 여전히 강하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ADP에서 발표했던 내용들 안에서 임금 같은 경우에는 12월 임금이 더 올랐습니다. 연준은 이 임금도 떨어지길 계속해서 바라고 있죠.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임금 상승이 좀 둔화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전년 대비 7.3% 오르면서 전달의 7.6% 상승보다는 둔화했지만 여전히 이 7.3이라는 7을 웃도는 상승률은 높은 수준이다로 보고 있습니다. 또 12월 미국 기업의 감원 계획 같은 경우에는 43,651명으로 지난달보다 43%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원 계획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이것도 이제 시장에서는 별로 안 좋게 보죠. 더 감원해서 고용시장이 좀 얼어붙어야 되는데 감원이 이제 약간 종전보다는 좀 슬로우해진 건가? 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해 전체로는 지난 2022년 11월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았던 감원 계획이었고요. 그리고 지난달 31일로 마감된 한 주간의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전주보다 1만 9천 명 감소한 20만 4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 예상치가 22만 3천 명이었는데 이보다 줄었고요. 전주보다 이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다시 일자리를 찾은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고로 고용시장이 여전히 좋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고용은 여전히 강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또 11월 미국의 무역적자가 발표가 됐는데요. 61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달보다 21% 줄어들며 2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경신을 했고요. 수입이 전월보다 6.4% 줄어들면서 적자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이래저래 고용 관련한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그에 따라서 나스닥 지수가 장중에 지금 하락폭이 막판에 줄어들지 못하고 더 키워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3.7을 좀 웃도는 모습이 보였고요. 2년물도 4.4를 웃도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또 어제 시장, 밤사이 시장에서는 국제유가가 다시금 소폭 올랐습니다. 전일에 좀 하락했던 그러나 전반적으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덜 빠졌거든요. 근데 어제는 1% 정도 올랐더니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랐습니다. 맵을 보면서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국제유가 1% 넘는 상승 가운데 에너지주, 엑슨모빌, 쉐브론, 뭐 옥시덴트 페트롤리움의 종목들 1%에서 2%까지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요. 어제 보면 초록불을 켰던 섹터 가운데서 엔터 쪽이 좀 눈에 띕니다. 물론 디즈니는 소폭 하락했고 넷플릭스도 소폭 오른 보합권 수준의 등락이었지만 그 아래 있는 통신주, 티모바일의 주가가 3% 넘게 올랐고요. 버라이즌의 주가도 1%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 다른 종목들은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 그러나 몇몇 종목, 반도체주 중에서도 마이크론은 오히려 초록불을 켰고 필수 소비재 쪽에서는 타겟의 주가가 1% 넘게 올랐고 달러 제너럴도 0.79% 강세, 달러 트리도 1% 넘게 올랐고요. 이 밖의 섹터들, 특히나 이제 빅테크 종목들이 많이 하락했는데 가장 좀 충격을 줬던 건 밈 주식으로 대표적으로 많이 우리 소학캠 투자자분들도 투자하셨던, 하셨었었던 배드베스 앤 비욘드 현금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20% 넘는 하락세였습니다. 지금 파산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한 거고요. 파산 가능성 외에도 뭐 구조 조정이나 추가 자본을 이렇게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또 다른 또 소비 관련해서는 이제 온라인 플랫폼 중에 쇼피파이라는 기업 아시죠? 제프리스에서 이 불확실성이 큰 매크로 시장 속에서 쇼피파이가 좀 힘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매수 등급에서 보류로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고요. 또 온라인 쪽에서 보면은 아마존의 주가가 2% 넘게 하락을 했는데 지금 일자리 삭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8,000개의 일자리를 삭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가는 2% 넘게 하락을 했는데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이런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고용을 늘렸습니다. 때문에 이로 인한 고용의 증가를 다시금 허리띠를 졸라매겠다,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애플의 주가도 1% 넘게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해서 좀 크게 하락하고 있죠.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2% 넘는 3% 가까운 하락세 보이면서 $222 선까지 밀려났고요. 반도체 쪽에서 엔비디아의 주가도 3% 넘게 하락하며 $142 선까지 밀려났는데 AMD도 좀 크게 빠졌습니다. 3% 넘는 하락. 그리고 퀄컴의 주가도 1.9% 하락을 하는 모습. 바로 옆에 이제 구글의 주가도 2% 하락세. 메타는 좀 상대적으로 덜 빠졌습니다. 0.34% 정도 하락을 했고요. 아마존 옆에 보면은 테슬라의 주가도 다시금 2.9% 전일의 반등을 뒤로하고 $110 선까지 하락을 하면서 주가는 다시금 빨간불을 켜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도 계속 지금 3거래일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8%대 하락하면서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금융 섹터도 전반적으로 빨간불 많이 들어오면서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또 코인 관련해서 어제 밤사이에 또 이슈들이 많이 전해졌는데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FTX 실패 그리고 매크로 환경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투자 의견 하향 소식 보이면서 주가는 11%대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아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이번 주 고용 관련한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걱정을 했는데 우리가 우려한 그대로 좀 부정적인 그러니까 고용이 여전히 탄탄함으로 인해서 연준은 여전히 긴축의 행보를 이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분위기가 시장에는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연출이 됐고요. 이렇게 1월 첫 번째 마지막 주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오늘 밤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을 만한 시장 환경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가운데 우리는 뭘 봐야 할까요?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장부 사장님의 인사이트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잠시 후에는 US 스탁의 장우석 부사장과 함께 심층 인터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용어, 복잡한 그래프, 매일 쏟아지는 뉴스. 경제에 나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이라 답이 없어. 이해하기 쉽다라는 건 비슷한 내용들도 여러 사례를 들어서 반복해주는 게 제일 나아요. 우리가 교과서에 나옵니다. 우리나라 상황이 괜찮은데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 버블이 온다. 언제 그랬냐? 98년도. 이렇게 한 줄로 나와 있으면 모른다니까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후조화로 알아야죠. 그러니까 사례를 이렇게 좀 여러 개 설명해드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강의가 입시간이에요. 풍부한 사례를 통해 복잡한 내용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이해시켜주는 20시간의 경제 수업. 수강생들이 극찬한 미친 강의력. 오건영 부부장님과 함께 2023년 봄이 오기 전 경제 기본기를 완벽하게 끝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TV 앱에서 확인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간 6시 44분 지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좀 약간 화면이 밝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녹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지만 그게 녹색이냐, 아이보리 아니냐. 우리가 이런 걸로 설전을 벌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저 손도 초록잖아요. 예,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녹색으로 보이긴 하죠. 예,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고옷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형광녹색.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 형광녹색 옷을 선택해서 또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맵니다. 목이 매고요.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이 오늘 또 함께해 주시는데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US 스타일의 장우석 부사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우석입니다. 시장 어떡해요? 고용 왜 이렇게 탄탄한 거예요? 그만 좀 고용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그 고용 지표는 제가 볼 때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인력을 해고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확산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요. 제가 볼 때는 한 1분기 지나야지만 좀 지표가 나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보폭이. 어떤 보폭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시장에 대한 상승 흐름, 물가에 대한 정점, 네. 금리에 대한 정점을 너무 빨리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을 이제 선반영하는. 선반영은 맞는데, 맞는데 사실상 솔직히 물가가 지금 낮은 건 아니잖아요. 그쵸. 7.1%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미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내가 보유한 종목에 전 고점을 오래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최근에 혹시 아시겠지만, 일부 증권사에서요, 아침에 회의를 하는데, 회의 주제가 뭐냐면, 테슬라 어떡하나, 이런 주제예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종목을 고르실 때 조금 도움 드리고자 오늘 그 주제를 얘기했는데 말하고 싶은데 일단 보시면 조금 짜증 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쵸. 일단 같이 좀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여도원 앵커 종목을 사실 때 내가 사고 싶은 거 산다. 첫 번째. 두 번째 누가 사라고 하는 거 산다. 뭐 합니까? 어떤 거 합니까? 사고 싶은 거 사죠. 내가 사고 싶은 거. 네. 뭐 테슬라, 뭐 빅테크.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꿈과 희망의 종목들 이냐라든지 아니면 싫어하죠. 월가가 추천하는 종목들 저는 그냥 제가 봤을 때 좀 안정적이고 신경을 덜 쓸만한 종목군 특히나 그렇습니까? ETF 고를 때도 막 이제 성장주 위주의 QQQ 뭐 이런 종목을 저는 좀 지향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집중하게 되니까.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올해는요. 사야만 하는 종목들을 사시면 어떨까? 사야만 하는 종목들을 보시면 다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준비한 자료를 보시기 전에 일단 지수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가 아니고 작년도죠. 다우가 8.8%, S&P 29.4%, 나스닥 뭡니까? 33%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렇게 많이 빠질 때 많은 분 아시겠지만 올해 만약에 반등이 나올 거로 기대하는 분이 계시는데 만약에 흐름이 한 번 더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더 빠지면 올해 농담이 아니고 한 번 더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반대로 과거에 올랐던 시기를 생각해 보면 나스닥이 엄청 많이 그 연간 수익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도 한 번 더 오르고 한 번 더 오르는 시장이 연출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한 번 정해진 추세를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건데 반대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거잖아요.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한번 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 표가 뭐냐면요. 아래쪽이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다음에 왼쪽이 PER인데요. 보시는 제가 몇 번 보여드린 그림이죠. 현재 7.1%까지 딱 선호금 이거거든요. 이건데 물가입니다. 이게 딱 그어보게 되면 이게 나오는 PER이 얼마냐면요. 13배입니다. 13배. 여기 보시면 위로 보시게 되면 이 정도 물가 나올 때 위에가 하나도 없어요. 멀티플. 흔히 얘기하는 PER이 뭐 20도 안 보이고 30도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EPS 곱하기 PER 할 때 지금 구간에서는요. 적정한 PER이 13배다. 라고 보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이거는 딱 외우시면 됩니다. 나는 그게 아니야. 나는 여기야. 이거 쉽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되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그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EPS 곱하기 펄을 곱해주면 좋은데 펄을 갖다가 말도 안 돼 20이 아니고 13을 곱하게 되면요. 여러분 보유한 종목에 대한 주가가 나오는데 아마도 보시는 순간 야 진짜 많이 빠지겠구나 생각이 드실 걸로 보입니다. 네. 첫 번째 보시고요. 네. 자, 그러면 적정 지수를 같이 보실 건데 작년도 $225, 올해 $195. 이게 바로 S&P의 평균 EPS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시겠지만 곱하기 13하면 2925포인트고요. 곱하기 13하면 2500포인트가 적정한 S&P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보여드린 표에 의하면. 근데 우리는 얼마나 주고 있냐. 더 많이 주고 있죠. 더 많이 주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하여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현재 물가 수준에서는 이게 정답이다. 2900포인트, 2500포인트가 정답이다. 숫자로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S&P 500이 지금 3800선이잖아요. 여기죠. 예, 17배 죽은 상황이죠. 3800선인데 13배를 계산을 했을 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과거 통계가 보여주는 표에 의하면 2500포인트면 현재보다 얼마나 빠져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 한 30, 40포인트 더 추가 하락이 가능하거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만큼 더 빠지면 어떡할 거라는 얘기가 저는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어떻게 그럼 뭐 반대 포지션 해야 됩니까? 그걸 사라는 겁니까? 사야 뭐 하는 게 뭐. 인버스요? 네. 그거가 아니고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너무 빨리 가시는 것 같아서 좀 천천히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해서 여러분들이 보통 보시면
투자하실 때 이런 걸 고민 안 하세요, 많은 분들이. 일단 사면 올라가겠지. 좀 나아지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힘들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바로 요건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이 매수한 종목 테슬라 TQQ인데 나스닥 3배 추정 ETF가 요거죠. 근데 네. 보시면 테슬라가 여러분들 작년에 얼마 매수했냐면요. 3.5조 원을 매수했죠. 나스닥 3배 ETF는요. 똑같이 3.5조 원을 매수했는데 전체 매수 금액이 7조 원. 7조 원 중에서 거의 70% 이상이 날아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최소한 한 5조 원 날아가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이해가 돼요. 근데 옆에 있는 그 3배 추정 ETF를 왜 매수했을까? 라는 게 제 물음이거든요. 물론 여러분들 뭐 올라가는 거에 베팅하는 거 맞겠습니다만 굳이 3배 올라가는 베팅할 만한 그 마음이 있었을까? 근데 실제 많이 베팅했고 현재 지금 수익률이 약 80%를 넘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림 봤고요. 두 번째는 이게 좀 마음 아픈 건데 근데 계속 그 작년 4분기였죠. 계속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줍니다. 9월 달 7천만 달러 매수했고요. 그다음에 1억 6천만 달러 계속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4분기에 주로 순매수한 게 1조 원 규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순매도는 안에 말씀하시는데 순매도 요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절세 때문에 네, 연말에 매달락을 보인다. 그러니까 이건 의미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테슬라 비롯한 레버리지 ETF에 너무 많이 매수한 게 아닌가. 요때 매수할 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시장에 대한 경고가 나왔거든요. 네. 그게 온당한데 없어졌습니다. 그냥 매수를 한 거죠. 솔직한 얘기로 뭐 이런 표현할 때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 뭐 뭐라고 뜨거운 뭐 가슴 뭐 이런 거 표현하잖아요. 한국 분들이 갖고 있는 투자 성향을 고 무조건 직진 그쵸, 그쵸. 네, 이런 건데 네. 야수의 심장. 아 맞죠, 야수의 심장. 근데 솔직한 얘기로 조금 좀 무리한 투자가 아니었나 네.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게 보시면 야, 미국도 똑같아. 미국도 보시면 2020년, 21년까지 22년까지 추가로 매수하는 모습이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네. 마찬가지고 미국 개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팬데믹 네. 이후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 네. 글로벌적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잘못이 아니니까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은데 어쨌거나 미국 한국이 똑같이 주식을 더 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네. 거 보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보통 주식을 매수하실 저도 보통 이런 거 많이 매수하는데 강력 매수 의견 있지 않습니까? 스트롱 바이라고 하죠. 지금 월가에서 스트롱 바이 의견이 스트롱 나오고 바이가. 있는 종목들인 거죠. 이걸 믿는 거죠. IB를 믿고 투자하는 건데 강력한 매수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 탑5를 보시게 되면요. 애플, MS,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까지 말도 못합니다. 하락률이. 30%, 50%까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작년에는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B 추천 종목을 투자했어도 안 좋았다는 거. 근데 제가 볼 때 10명 중이면 2, 3명은 이렇게 하시고 투자하시거든요. 근데 강력 매수 의견은 작년에 탑5 안에 에너지주도 있지 않았나요? 에너지주는 강력 매수 의견 있었지만 최근에 많이 좀 그 보유를 바뀌고 있죠. 많이 올라가다 올랐습니까? 보니까. 예. 이건 전체 1년을 보는 거기 때문에 네. 1년 동안의 강력 매수를 보여준 종목들입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이 뭐냐면요. 100% 매수 의견. 단 한 건의 홀드 의견 없이 전부 다 매수 의견을 제시한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알파벳, TSMC, ASML인데 요 종목을 매수했어도 1년 동안에 이 정도 하락을 보였다.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동원에서 내가 IB가 추천한 종목을 매수하거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매수하거나 해도 힘들었다는 게 네. 작년의 모습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더 심각한 우리가 이제 꿈의 종목이라고 부리는 이거죠. 예. 꿈과 희망의 종목 탑10입니다. 플러그 파워, 뭐 카바나, 오픈도 나오는데요. 다 아시는 기업들이죠. 이거는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고점 대비 99.2%. 카바나 고점 대비 98.9%. 오픈도 90.30%. 이거는요. 제가 볼 때 원복이 안 됩니다. 첫 번째. 90%가 넘어가게 하락이 나게 되면요. 이게 여러분들 10배 올라가는데 쉽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 다 80-90%의 하락을 보였다는 게 가장 속쓰리는 그런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최근에 작년에도 그렇고 신규 IPO 종목들 숫자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수익률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가장 많이 좋아했던 종목들이 IPO 종목들이죠. 네. 약간 뭐 금방 성장하면 되게 올라갈 줄 알고 계시는데요. 같이 보시면 IPO는 IPO ETF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58%가 빠지면서 이것도 완전 꽝 나는 그런 종목이었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호했던 종목들 모두가 많이 빠지거나 전략이 실패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만큼 어려웠던 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야, 진짜 힘들었구나 라고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요 끝에 요 그림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요. 미현지의 모습, 미현지. 미현지인들. 미현지인 똑같이 테슬라 쭉 나와주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나와주고 있는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국내하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분 낫냐? 그렇지도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SQQ 요거 이제 하락 쪽에 배태가는 3배짜리 ETF인데 이걸 많이 매수해갖고 수익이 월등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 많이 매수했고요. 보통 국내인이나 해외인이나 똑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것들이 개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양쪽 다 실패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 보면 네. SQQ 그러니까 시장의 반대 숏 포지션을 취한 ETF가 수익률이 어쨌든 작년에 월등히 좋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올해 시장에 대해서도 앞서서 그 PER 기준으로 13배를 줬을 때 2500선이라면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SQQQ로 올해도 투자해서 수익을 내려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SQQQ가 결론적으로 보면 돈을 벌었는데요. 네. SQQQ가 올라오는 그 동안에 움직이는 동안에 제가 봤었던 개인들의 어떤 그 투자 심리상 그거를 장기 한 달 이상 보유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누적에 대한 순위로 보여주는 거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니 오늘 급등해 버리면요 한 10% 하락은 그냥 기본 납니다 그냥 네. 근데 못 버티거든요. 그래서 이 보여드리는 결과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종목을 보시면 마치 한국처럼 투자했다는 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올해는 좀 달라져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을 계속 매수할 거냐 아니면 올해는 사야 하는 종목을 매수할 거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는 두 번째. 사야 하는 종목을 한번 같이 보자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네. 우리가 이제 방점을 찍어야 하는 거는 무언가를 사실 사지 않아도 되잖아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관망하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전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가서 뭔가를 사서 나는 수익을 내야만 한다. 내고 싶다. 혹은 이제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방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부분도 마지막에 그렇지만 주식이 낫다는 걸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네. 하는 게 낫다는 말씀드릴게요. 네. 자, 보시면 일단은 어제도 보여드린 건데 이거는 증권사가 답한 겁니다. 올해 서학개미가 사야 할 주식을 답했는데요. 1등이 어제 봤죠. 애플입니다. 네. 그다음에 BYD, MS, 엔비디아 수로 나오고 있는데 증권사마저도 이런 종목을 사라고 추천합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국내에서는요. 네.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보시면 그런데 제가 봤더니 작년도 말 그러니까 12월 20일부터 27일까지 작년도 말 1주 전이었죠. 보시면 그 예탁원 기준 많이 매수한 종목들이 이런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인버스 ETF, 나스닥 ETF죠. TQQ, 그다음에 XOXL, 속슬이라고 하죠. 속슬. TQQ는 반도체 3배짜리 아닌가요? 3배짜리. 3배짜리. 인버스가 아니고. 아, 인버스가 아니고 정반향이에요. 정반향. 3배짜리인데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속슬, 반도체 ETF 3배짜리. 그다음 밑에 보시면 테슬라 1.5배짜리 불인데요. 보시면 1등이 3등이 전부 다 상승 쪽에 베팅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많이 베팅하는 겁니다. 그다음 보시면 그 다음 주의 모습인데 똑같죠. 아까 보여줬던 TQQQ, 그쵸. 속슬, TSLL 똑같은 모습으로 해서 계속 가져갑니다. 뭘? 상승 쪽에 베팅하는 거를. 네. 그것도 레버리지로.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계속 이걸 가져가면 제가 볼 때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우리 개인들은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여러분들 이 표지 보시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업종별 등락을 보여주는 건데 가장 많이 올랐던 게 IT가 13.5%. 어? 가장 많이 빠진 게 에너지가 29.5%. 이게 언제 때 그럽니까요? 이게 2020년도 제로금리 때 모습입니다. 제로금리 때. 제로금리 때 이 모습을요. 여러분들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올 때는 어떻게 되냐. 딱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뒤집으면.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종목을 지금 매수해야겠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1등입니까? 많이 올라온 게? 에너지. 당연히 에너지겠죠? 그다음에 뭐 금융, 산업재, 유틸리티 이런 게 나오겠죠? 뒤집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요 그림은 결론 뭐냐? 금리가 내려가거나 금리 정점을 알릴 때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지금 그런 모습이 나올 거냐는 거죠.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올해 거꾸로 뒤집은 다음에 그걸 보시면 간단하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올해 작년이었죠? 에너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네. 덜 빠진 게 유틸리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아까 뒤집은 그림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그냥 편하시게 금리가 올라갈 때는 이런 걸 보시면 되고 내려갈 때는
IT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올해 금리에 대한 시나리오를 그려봤을 때 사실 뭐 인하를 다들 기대를 하긴 하지만 연준에서는 여전히 인하 기조에 대해서는 선을 굉장히 긋고 있잖아요. 어제도 저희가 말씀했지만 지금 연준이 거짓말을 많이 했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 했지 않습니까? 물가도 일시적이다. 근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파월의 생각이 뭐가 있냐면 이번에 틀리지 말아야 된다는 어떤 그 트라우마 있는 게 아닌가. 확실하게 뭔가 징조가 나오면 그때 피봇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어떻게 이제 봅니까? 연준은 사실 그렇게 지금까지 말을 바꿔도 뭐 우리가 연준 위원에 대해서 막 탄핵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미리 시장이 너무 뜨거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월은 아직까지는 선을 긋고 그런 말을 하지만 정말 어느 순간 고용도 확 꺾이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분기 이후로 시장이 정말 경기 침체가 마일드하게가 아니고 정말 하드하게 올 거라는 그런 혹은 왔다라고 한다면 그때 말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 미리 다들 이제 기대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기대감을 누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조금 시간 돌려갔고요. 작년 여름으로 돌아가게 되면 물가에 대한 정점 그다음에 금리에 대한 정점도 올해 안에 올 겨울에 작년 겨울이었죠 라고 예측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지금 금리에 대한 정점이 올해 아마 상반기로 확신하십니까? 여동 앵커는? 확신할 수 없죠. 아마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여름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그때는 뭔가 조금 그렇게 약간 좋게 봤지만 계속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연준이 뭔가 누르는 모습보다는 네. 조금 더 한번 확인해보자 라는 차원이 더 강해지는 게 아닌가. 근데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네. 뭐를 예측하고 미리 이런 거는 정말 의미가 안 될 것 없는 것 같아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에너지 섹터는 앞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에도 올랐죠. 불구하고 네. 금리에 계속된 고점의 흐름이 나타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에너지라는 겁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거 통계를 보셔야 되는데 지난 50년 동안 통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물가 높았던 시기에 보여주는 건데 지금 물가 높았을 때 에너지가 가장 많이 올라갔어요. 실제 9% 올라갔죠. 그다음에 가장 안 좋았던 게 쭉 내려보게 되면 테크 이미소비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하고 거의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 장구서 지금 에너지 사라는 거냐? 에너지를 사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종목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의외의 종목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에너지, 유틸리티 이런 소비재 관련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헬스케어 ETF.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그러면 개별적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종목들이 모여있는 ETF가 그나마 나은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가 네. 제 생각이고 올해 또 뚜렷한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한번 준비 한번 해보자는 차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네. 그걸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걸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럼 우리가 주식을 하지 말 거냐? 그럼 여러분들 가지고 있을 거냐? 그럼 여러분들 돈을 벌겠죠. 오히려 현금이니까. 근데 솔직하게 이 표를 보시면 약간 달라질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는 이 밤색이 밤색이 예금한 거고요. 여기 보시는 녹색이 마침 S&P 500을 스파이를요. 매일 10달러씩 매수한 겁니다. 매일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2019년 1월 2일부터 작년 말까지. 근데 4년간. 이때는 증시가 훅 빠졌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시기잖아요. 이때는요 좋았던 시절 나쁜 시절이 있었고 그다음에 물가는 쭉 올라오면서 금리가 올라왔던 네. 시절이었고 해서 뭔가 두 가지 혼자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결과치를 봤더니요 이게 보여주고 있는 S&P 500을 매수한 것들이 더 좋았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금리는요 예금 맡겼던 것이 약 2%의 수익을 보였고 네. S&P 투자했던 것들이 2.4%로 만약 4년 동안 열심히 했다 그러면요 이기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만약에 내가 진짜 장투가 가능하다라든지 네. 아니면 그걸 투자할 때 약간의 매주 좀 모아가는 전략이 나온다 그러면요 좀 나아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이게 진짜 이제 사실 이런 단기간의 4년 말고 장기적으로 몇십 년 동안의 차트도 예전에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계속해서 제가 안 보여드립니다 지금은. 왜요? 아니, 보여드리면. 아, 20년 어떻게 돼 투자하냐. 아, 그렇죠. 2년 뒤면 돼서 안 보여드리는데 20년 투자하면 무조건 100% 먹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스파이머 계속 네. 샀던 사람은. 근데 제가 설명드리지 않고 이거 4년짜리이기 때문에 4년 동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좋았고 나빴고 다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뭔가 조금 스파이를 모아가는 것도 좀 낫지 않을까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주식 투자할 때 좀 도움되고자 한번 보여드리는 거니까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번 끝으로 볼 건데요. 네. 요 그림이 저의 결론입니다. 요 그림이. 저게 뭐 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 문이 뭐냐면요. 올해 선방 투자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선방 투자라 하면 덜 잃는 것.
못 먹더라도 네. 그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이 시장이 들어가려고 얼마나 많이 빼야 됩니까? 뭘요? 살을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물가도 빼야 되고 금리도 빼야 되고요. 달러도 빼야 됩니다. 네. 더군다나 여러분들의 약간의 높은 수익률, 기대 수익률 빼야 되고요. 특히 욕심을 빼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살을 빼야겠죠. 그래야지 이 문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올해 결론적으로 보고 있는 결과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문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이 상태를 안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빼야 된다. 올해는요. 더하기보다는 빼기가 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이 이제 연초부터 참 우리는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겠지. 나아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1분기, 1월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또 시장이 하락하니까 막상 또 경험을 하니 별로 썩 좋지 않네요, 기분이. 그렇죠. 제가 그래서 뭐 최근에 좀 경고를 많이 주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장우석이 갑자기 나쁜 쪽으로 생각한다, 주식시장을. 저는 워낙 강한 분이 강하게 보는 사람이고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행태를 봤더니 그 테슬라 주가가 좀 빠지면 그날 해당일 날 주식을 매수하시는 거예요. 단타. 매수하시면 자기 단가가 내려가거든요. 곧 하루는. 그거에 만족하는 거죠. 내가 단가가 내려갔다. 내일 올라가면 뭔가 복구가 많이 되겠지. 네. 내일 또 빠지거든요. 그럼 마음이 더 아픈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너무 빨리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더 보폭을 줄이시면서 좀 멀리 보시고 좀 늦게 가는 게 어떨까, 한테 부딪히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 보여드리면서.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심층 인터뷰 시간에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사야 하는지, 사야만 한다면 어떻게 무엇을 골라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고요. 시청자분들이 오늘은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렇죠. 일단은 귀에 안 들어오실 텐데 나중에 혹여 이제 생각나시면 이 그림들 하나씩 좀 꺼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내용은요. 올 마지막 나가서 다시 한번 틀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내용은? 그때 해야지 아 그렇구나라고 판단하지 지금은 백약이 무효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심층 인터뷰 시간 US 스탁의 장우석 부사장 함께했습니다. 부사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세요 이 소리? 닭고기는 많이 커 맞죠? 나도 아는데 닭고기는 많이 커 닭고기는 많이 커 많이 커 대한민국 최초의 닭고기 브랜드 많이 커 이제 많이 커 닭고기 먹고 많이 크세요. 닭고기는 많이 커. 대리 불러야지. 천사 대리, 대리는 1588-1004 불러요. 천사 대리, 1588 내 천사, 천사 대리. 안심 귀가 천사 대리, 1588-1004.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간 7시 8분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번에는 캐나다 현지에 계시는 미국 주식을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월드컵을 지나면서 항상 뭐 꺾이지 않는 마음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고용이 안 꺾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연준에서 어떤 형태라도 발표될 때마다 우리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목표치 2.0이라는 거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고용시장의 둔화를 얘기하거든요. 고용시장이 너무 과열되면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좋은 사람 뽑기 위해서 그리고 월급도 더 주고 인플레이션이 야기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용시장이 지금 둔화되길 원하죠.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도덕적 생각, 상식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 고용시장과 관련된 것이 두 가지가 발표됐습니다. 물론 더 중요한 건 오늘 밤에 발표될 텐데 한국 시간으로요. 오늘 ADP 민간 일자리가 발표됐고요.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발표됐는데요. 이 두 가지가 모두요. 생각보다 더 훨씬 좋게 났어요.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쵸. ADP 민간 일자리가 23만 5천 건이 났습니다. 전망은요. 불과 15만 건이었습니다. 15만 건이 했는데 23만 건이라니까 이거 거의 5, 60%가 더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 화들짝 놀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규 실업 청구 건수. 그러니까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나 이제 일자리가 뺏겼다, 잘렸다 하면서 돈을 달라는 건데요. 이게 한 3주 정도 올라갔었거든요. 2주 정도 올라갔는데 이번에도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전주에 22만 3천 건에서요. 이번에 전망 22만 5천 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봤는데 오히려 20만 4천 건으로 훅 줄어들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우려하는 사람들은 야 이거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작년에 7번을 연수로 올렸잖아요. 근데 이거가 좀 효과가 좀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늘 금리에 대해 좀 강도 금리도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주시장이 좀 다시 떨어지는 모습. 금리가 올라가니까 미국 달러 같은 경우도 좀 반등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그 항목금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오늘 주시장에서 3대 지수가 어제는 올해 들어서 이틀 만에 좀 올랐는데 오늘은 다시 훅 떨어졌고요. 나스닥은 1.5%까지 네. 떨어졌죠. 나름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하루가 됐다라고 먼저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가운데 이제 금값과 유가는 좀 엇갈린 부분들이 있었는데 금값이 조금 빠졌죠? 네, 이거 빠졌다기보다는 금값이 하여튼 살아있는데요. 살짝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유가는 워낙 하락하다가 약간 반등했어요. 그래서 오늘 섹터별로 보신 분들 중에 보시면 올해 들어서 에너지는 하루도 못 올랐어요. 에너지 섹터가요. 근데 에너지 섹터가 오늘 좀 반등한 것 정도. 그래서 거의 그냥 여러 개 섹터에서만 거의 유일하게 좀 플러스가 난 거로 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흐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별 기업들 이슈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또 하락을 했어요. 반등을 좀 하나 싶었는데 또 빠졌습니다. 어저께 이제 테슬라가 5%, 그러니까 어제 새벽이야. 네. 혹시나 어제 새벽에 테슬라 올랐을 때 제 결론은 아 이거 지금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이게 올라간 거야 큰 의미를 찾기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또한 3%가 또 내려갔습니다. 뭐 매일매일 이제 목표 주가 내린 건 뭐 일상적인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목표 주가 평균 한 250달러 정도가 되고 있고 많은 증권사 여전히 탑픽을 얘기하고 있지만 어찌되었건 또 악재된 소식이 있었죠. 중국에서 이제 12월 생산 그리고 판매, 판매는 여기서 중국 내 판매 그리고 중국 상해에서 공장에서 만들어 해외판은 수출 물량까지 오늘 그냥 데이터를 쫙 발표됐어요. 네. 물론 12월에 이제 마지막 주예요. 크리스마스부터 해갖고 물은 그 공장을 안 돌렸잖아요. 그런 건 있었지만 그래서 조금 더 안 좋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수치를 제가 다 보여드리겠는데요. 12월 판매가요. 전월 대비 44%, 그러니까 11월보다 44%나 줄어들었고요. 전년 대비 21%나 줄어들어서 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약간 시장에서 악재 요인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것도 그 엑셀로 뭐 파일 뭐 필요하신 분 계실 것 같아서 조금 엑셀 파일을 제가 구했기 때문에 이거를 필요하신 분은요. 야미잘 카페 제가 오늘 새벽에 한국 시간 새벽에 올려놨거든요. 한국 시간은 새벽 2시에 올려놨는데요. 여튼 필요하신 분은 여기 보시면 엑셀 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이어서 네, 캐시우드가 지금 테슬라를 더 샀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캐시우드는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그 우리나라에서 돈나무고 2020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정말 대단한 분으로 많은 분들이 칭송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욕먹고 우리나라에서 욕먹고 제가 한번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여태까지 본 댓글 중에 최고의 그 댓글은 내가 캐시우드를 안 거가 인생의 최대의 실수였다라고 얘기한 분들이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주가는 떨어졌었고 그게 고점 대비 캐시우드 ARKK가 70% 정도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오늘도 다시 한번 일론 머스크에 대한 믿음, 테슬라에 대한 믿음 다시 한번 얘기했고요. 오늘 폴춘지에서도 인터뷰한 게 있고 베런지에서도 인터뷰한 게 있는데 오늘 폴춘지에 나온 이분의 얘기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테슬라를 좋아하시고 장기로 갖고 계신 분만 보시면 되겠고요. 아, 테슬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분은 이 부분은 스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의 시각은 똑같습니다. 이분이 그 ARK 인베스트가 매년 한 번씩 레포트를 내는데요. 이번에도 다시 한번 재확인한 수준인데요. 5년 내 1,500달러가 갈 수 있다는 믿음을 자기 여전히 갑니다.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모델 3 가격이 38,000달러 정도 한다는 얘기하는데요.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더 생산을 늘리고요. 배터리를 더 싸게 만들 수,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가 25,000달러까지 가격 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의를 못하신 분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24년, 그러니까 이제 1년, 올해 가서 내년 말이라도 2년밖에 안 됐는데요. 미국의 완전 자율운행 택시가 운행할 가능성이 커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이게 성사되면
마진율이 80%라는 거죠. 마진율은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마진율 80%라는 비즈니스가 열릴 것이고 그러면 기존의 전기차 부문의 20에서 25%의 마진. 전체가 합이면 60% 되기 때문에 경쟁업체가 따라올 수 없는 수준까지 될 것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분의 시각은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이제 아마존이 감원 소식을 또 전해왔어요. 엄청 많이 또 감원을 하네요. 네, 메타 플랫폼의 작년 11월이죠. 11월에 예상보다 많은 인원을 감원을 실현시켰잖아요. 그때부터 좀 반등을 좀 했던 거 아마 기억하시면 계실 텐데요. 아마존은 당초에 작년에요. 작년 말에 만 명 정도를 구조조정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어요. 만 명 정도요. 근데 오늘 CEO가 발표한 거에, 그 레터에 보면, 80%를 넘게. 그래서 18,000명까지 감원을 늘리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물론 이게 그 긍정적으로 보는 분이 꽤 있습니다. 이것도 뭐 상당히 아쉬운 얘기지만 뱅크 아메리카 같은 데서 벌써 코멘트를 하면서 경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갖출 수 있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했습니다. 다만 주시장은 전체 분위기와 어우러지면서 오늘 그냥 여전히 좀 떨어진 하루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른 이제 특징주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램 웨스턴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렌치 프라이즈, 감자 튀김을 이제 그 대량으로 공급하고 제조 공급하는 곳인데요. 오. 실적,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수많은 업체들, 뭐 식당도 있고 뭐 판매하는 겁니다. 그 감자. 우리나라도 보시면 마트 가면 그 냉동 감자 팔지 않습니까? 네네. 네, 냉동감 제가 한국에서도 보면 그 찾아본 제조를 램 웨스턴인 걸 자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최대 예산 대비해서는. 실적이 기대상 나면서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급등하면서 최고가까지 가는 주식도 있었고요. 그러네요. 네,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 날이었죠.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가 2021년 초에요. 2021년 초에 기억하시겠지만 밈스탁이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얘기 안 하면 어디 가서 욕만 먹을 때라고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했던 주식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끼리 한번 끌어올려보자 공매도 세력을 잡아보자 하면서 했던 부가 대표적인 것이 게임스탑이요. 네. 기억하시죠? 네. 게임스탑 그리고 AMC요. 그리고 이제 배드 베스 앤 비욘드입니다. 근데 사실 게임스탑은 이걸 그 가보신 분이나 해외 계신 다 알거든요. 예전에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웬만한 몰에 가면 게임스탑이랑 다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예전에 게임 팩, 여동생권 게임 안 하셨을 거 모르시겠지만 게임 팩 같은 거를 사고 파는 게 중고 거래가 많이 있었고 네. 용산에 가더라도 게임 팩 중고 거래가 많이 있었거든요. 신품도 팔고 그게 바로 그 게임 스타일인데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요즘 다 다운로드 받고 스트리밍으로 하잖아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게임 스타일이 작년에 난리 났을 때 연초에요. 그때 같이 올라갔던 것이 또 배드 베스 앤 비욘드입니다. 배드 베스 앤 비욘드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정에서 파는 모든 것을 다 파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칼도 팔고 침대, 침구류도 팔고 샴푸도 팔고 뭐 그 가운도 팔고 다 파는 건데 이런 것들이 예전에 진짜 모를 만도 있었는데 요즘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많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밈스타가 할 때 난리 났던 것들인데요. 오늘 배드 베스 앤 비욘드가 다른 알비나 다른 은행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스스로가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발표했냐면 자기네가 잘 살아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돈도 마련해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결론은 어렵다. 자기네 스스로. 자기네 스스로. 우리가 지금 생존 지속하기가 어렵다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해서 파산을 스스로가 경고한 겁니다. 30% 가까이 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뭐 비슷한 것들로 올라갔던 것들이 있죠. 게임스탑이나 이런 것들이 오늘 같이 많이 떨어진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늘 말씀드리지만 결국 미국 주식은 숫자다. 숫자라는 거.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게임스탑, 뭐 SM 비욘드 뭐 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 일시적으로 뭐 트레이딩용이지 이런 것들 뭐 앞으로도 이런 것들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반면 얼타뷰티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다고요? 네, 얼타뷰티는 이제 화장품 시리즈들이 네. 요즘 강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얼타뷰티가는 이제 주가권 그 브랜드를 스스로도 갖고 있고 외부 것도 다 팔고요. 외부 것도 팔고 자체 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라 같은 매장들이 많이 있는데 세포라는 상당히 하이 브랜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중가권 하면서 이제 얼타뷰티 자체 브랜드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많이 있는 건데 얼타뷰티가 또 1.1%나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 올라갔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엘프요. 엘프는 이제 약간 유기농 같은 경우죠. 올게닉에 많이 한 거, 저렴한 거. 이거 여전히 주가 살아있고 상당히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제 안정돼 있습니다. 지금이요. 몇 번 계속 말씀드렸고요.
그 화장품의 또 하나는 에스테로더인데요. 에스테로더는 기억하실 거니까 달러의 해외 매출이 한 75% 정도 된다는 거.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리오프닝에 따라서 당연히 이런 게 올라올 수 있는 게 에스테로더, 또 하나가 나이키, 스타벅스 다 같은 시리즈들이거든요. 오늘 좀 약간 강하다고 오늘 약보합 정도로 끝났고요. 네. 나이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키가 12월 21일이었네 실적 발표하면서 깜짝 실적 나면서 12%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 좀 살아나고 있는데요. 요즘 오늘도 좀 약보합 정도로 이제 플러스 나다가 약보합 났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중국에 관련 주식으로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어제는 PGJ를 가는 것도 보여드렸지만 이제 중국 기업들이고 중국이 정말 살아난다 하면 뭐 금도 그렇겠지만 이런 거 나이키, 에스테로도 이런 것들 한번 스타벅스 마찬가지 그런 걸 좀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일단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투자 아이디어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의 투자 아이디어 어떤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저는 2023년 뭐 다음 주에도까지 제가 시리즈로 계속 말씀드릴 거로 제가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2023년에도 결국은 작년에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전 여러분들이 정말 스마트폰이나 여러분들 노트북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주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이 말을 꼭 써놓으셨으면 좋고 항상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도 주식시장이 좋을 때 나쁠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분산 투자가 생명줄입니다. 분산 투자가 생명줄. 그래서 진짜 이게 분산 투자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진짜 하늘과 끝의 차이입니다. 그것은 시장이 좋을 때 나쁠 때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에 완전히 반대되는 경우가 뭐냐면 앞선 코너에서도 장호석 부장 많이 얘기하셨던 3배짜리 있죠. 이게 TQQQ가 됐건 S가 됐건 쏙수리 됐건 뭐가 됐건 간에 3배짜리를 한 방에 몰빵하는 경우는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그거는 진짜 여러분들 잘 좀 고민하시고 그거는 투자라기보다는 그냥 투기, 트레이딩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너무 그런 쪽에 트레이딩을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을 보신다면 작년에 정말 덜 하셨고 지금도 약간 부족하다면 지금부터라도 분산 투자가 생명중이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도대체 분산 투자가 뭐냐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쉽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학교는 이제 그만뒀지만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진짜 강조드린 것과 학생들한테 분산 투자라는 거 어렵게 생각할 게 한도 없고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베타 분석, 뭐 샤프 분석 이거 갖고 박사 논문까지 씁니다. 박사, 석사 논문도 무지무지 쓰는데요. 그런 거는 선생님들이나 학자한테 맡기고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분산 투자는 진짜 간단합니다. 본인이 갖고 있지 않은 종목군 있죠. 그거를 섹터가 됐건 간에 스타일이 됐건 간에 그런 게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섹터를 보면 IT 쪽, 스타일은 성장이 몰려 있는 게 대부분의 미국 개인 투자가, 한국의 개인 투자가, 일본, 중국, 뭐, 모든 나라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개인들은. 그래서 본인이 안 갖고 있는 종목군에 2023년에는 단 한 주부터라도 시작하자. 그래서 섹터, 본인이 안 갖고 있는 종목군, 더 정확히 하면 섹터나 스타일을 안 갖고 있는 쪽에 좀 투자를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예를 들어서 IT 성장주, 대부분의 여기에 해당될 텐데요. IT 성장주 중심의 대부분의 미국 주식 투자자분들이라면 방어주나 가치주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방어주는 건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방어주라는 거는 경기가 어려울 때도 선방하는 섹터 내지 기업군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필수 소비재나 유틸리티, 헬스케어, 보험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여기에 마음에 드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없다는데 대부분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ETF 같은 거가 진짜 반드시 특히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시장이 강해더라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ETF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ETF가 너무 쉽습니다. Defensive, 방어적이 할 때 Defensive에 DEF가 있습니다. DEF. 네, Defensive. Defense 하면 이제 전쟁하는 애들이고요. Defense요. Defensive 하면 방어적인 겁니다. 그래서 방어적이면 건데요. 이걸 어떻게 구성했냐면 약세 시기에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았고 앞으로 좋을 것 같은 기업을 100개를 인베스코란 자산운용에서 뽑은 겁니다. 인베스코는 아시다시피 나스닥 QQQ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의 네 번째로 큰 자산운용사입니다. 그래서 DEF가 있는데요. 여기는 섹터별로 보면 헬스케어나 산업재 그리고 유틸리티도 들어가고요. IT가 14% 들어갑니다. IT가 안 들어간 게 아닙니다. IT가 S&P 500이 26%인데요. 14%니까 그보다 상당히 적게 들어가고 있고 반면에 유틸리티나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은
S&P 100보다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디펜시브한 ETF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주가 자체를 보면 60달러 중반 정도 돼요. 60달러 중반. 그래서 DEF 같은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네. 다음은 가치주인데요. 가치주로 얘기하면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지만 가치주에 대해서 성장자 가치주를 정확하게 100% 정확한 미국식으로 이해하신 분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장주 하면 그냥 뭐 그냥 테슬라 같은 경우 성장주고 가치주 하면 PNG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일반적인 성장주 가치주로 봤을 때 미국식 개념으로 보면 가치라는 건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수익이면 수익, 매출, 순현금 흐름 대비 주가가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낮은 겁니다. 낮은 거. 근데 낮은 거가 절대적으로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지수 대비 아니면 소속한 섹터 대비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장주 위주의 대부분의 투자를 하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가치주 ETF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작년부터 제일 많이 제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아니면 제가 머니투의 방송이나 아니면 여기 3프로 그리고 다른 곳에 출연한 것에도 제일 많이 얘기한 거가 가치주 ETF입니다. VTV입니다. VTV. 네. 그래서 가치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이 방송을 통해서 한쪽에 쏠려있는 분들은 VTB가 140달러 정도 만짝이거든요. 이거를 기회일 때부터 한 주 한 주씩 사가는 거지 저는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분산 투자 가장 쉬운 길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ETF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좀 가지고 있는 종목 보니까 뭐 버크셔 회사에도 있고 금융주, 뭐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이 상위에 맞습니다. 링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이제 ETF 안에 어떤 종목 들어있는지 궁금하시면은 구글에 ETF 이름과 ETF라고만 치셔도 관련된 기업 탑10 정도는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내용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캐나다에 계시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 만나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금요일 방송 쭉 진행을 해봤는데요. 오늘 밤에는 좀 주말을 편하게 보낼 수 있게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테슬라의 흐름이 좋지 않으면 우리 많은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참 기분도 안 좋고 계좌의 수익률도 마이너스라서 주말 편하게 못 지내는데 주말 사이에는 부디 좋은 소식 들려오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오늘도 스트레스 좀 덜 받으시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6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공 투자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